이거 뭐 의자라? 바로 이 의자입니다. 그렇네요. 앉는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? 어머. 뒷좌석과 마주보게 됩니다. 그러네요. 좌석이 방향이 이거예요? 어머. 다들 이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얘만 지금 와. 이쪽이에요? 반대예요? 이 독특한 버스의 비밀, 맨 앞에 두 좌석만 역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. 앉아볼까? 일단 앉습니다. 아이고. 민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이 앞에 앉은 분은 뭔지. 눈이 많이 저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네요. 아, 그저 타기만 했을 뿐인데. 반사를 하게 되네. 심지어 손까지 흔들어 주세요. 예. 이게 독특한 자리라고 지금 우리가 나온 거죠? 그러니까 이 자리가. 맞아요. 아, 그렇군요. 벌칙석이래, 벌칙석. 이름이 벌칙 좌석이에요? 벌칙 좌석. 글쎄요, 처음엔 왜 벌칙이지 했는데 계속 앉아서 가다 보니까 이 시선이 집중돼서 그렇네요.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. 어머니하고 나랑 어머니 계속 어색해가지고. 어머니는 이 벌칙 좌석에 안 앉았는데 마치 같이 벌칙을 받는 듯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이 동공지진. 오, 이거 되게 멀미하겠다. 왜 벌칙 자리인지 알겠다. 그쵸, 벌칙 좌석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이유, 거꾸로 가기 때문에 멀미 유발 좌석이라는 겁니다. 와, 어지럽더라고요. 아들에게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아들이 얼마 전에 기말 시험을 못 봐가지고 엄청 혼냈거든요. 아들아 미안하다, 이 엄마를 용서해라. 이렇게 벌 받나 싶었어요. 사실 기차 역방향 좌석도 조금 저는 어지럽거든요. 벌칙 그 자체였습니다. 서갑시다. 서서 가는 게 낫겠어. 그렇게 벌칙 좌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실제 승객들의 반응은 어떨지 관찰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. 일단 승객들은 모두 역방향 좌석은 싹싹싹 지나칩니다. 먼저 정방향 좌석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데, 오, 이때! 오, 승객 한 명이 앉았어요! 오, 드디어 앉나 싶었는데, 하지만 앉기 무섭게 뭔가 불편함을 감지했던 걸까요? 바로 일어납니다. 자, 이렇게 역방향 좌석에 대처하는 승객들 유형이 다양한데요. 자리를 이렇게 옮기거나 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아예 또 어떤 분은요, 앉아서 눈을 감고 쭉 가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역방향 좌석 승객들은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한번 물어봤습니다. 멀미. 그쵸? 멀미 나죠? 어지러워서 안 앉게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난 앞으로 정면으로 보지 않고 방향을 자꾸 바꿔서 앉을 수 있거든. 왜 정면을 왜 안 보셨어? 상대방이 눈이 마주칠까 봐. 마주치면 왜요? 눈 맞을까 봐? 눈 맞을까 봐. 오늘 눈 맞으면 큰일 나는데, 그죠? 그렇죠. 이게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이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학생이 제 있는 얘기 좀 들어볼까요? 새롭다는 느낌인가요?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. 지금 어떻게 벌칙 수행 중인 것 같습니까? 아, 근데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처음엔 다 모른다니까요. 앉아보면 그래요. 자리 때문에. 자, 기사님도 한 말씀 하십니다. 나이 드신 분, 연세 드신 분들이 싫어하잖아요. 아, 연세 드신 분들이? 어지럽고. 또 기차처럼 쭉 가는 게 아니라 섰다 갔다 몇 개구나 섰다 가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안 타시려고 돼요. 자, 그렇다면 이 역방향 좌석 왜 만들어진 걸까요? 전방향으로 놓는 것보다 후방향으로 놓게 되면 그 노약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 좌석 뒤쪽에는 짐칸의 공간이 약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게 됐고, 프랑스나 아니면 이런 유럽 쪽에서는 그런 역방향 배열이 제법 많아요, 버스들이. 그래서 한번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.